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네네.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. 사업장에 뭐 이런 걸 두면은 대박 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? 좀 좋은 물건이 있다면은 사업장에 두면 좋은 물건. 그 터에 따라서 네.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럼 뭐 식당 같은 데는 좀 주로 어떤 게? 식당 같은 데는 이제 산신부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. 산신탱화 이런 호랑이. 아, 호랑이. 호랑이를 술을 넣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런 걸 올려놓으면 제수를 많이 보죠. 아, 그럼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식당이 아니라 네? 사무실 갖고 사업을 하는 거라면 주로 어떤 걸 주면 좀 좋을까요, 선생님? 거기는 이제 콧돌레나 콧돌레? 예, 콧돌레나 예, 말 발굽 같은 거 예, 거기에다 부적을 하나 더 첨부하면 제수부 그걸 첨부하면 굉장히 좋죠. 콧돌레라든지 말 발굽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는 장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주로 어디 놓는 게 웬만하면 북쪽을 피하고 예, 북쪽을 웬만하면 피하고 남이나 동쪽으로 걸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남쪽이나 동쪽? 네. 그게 좀 사람들이 좀 보이는 데 놔두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?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아, 그건 상관없어요? 예, 동쪽 방향만 원래는 이제 문 들어오는 입구에다 많이 걸어놓죠. 아, 근데 장식용처럼 그 책상이나 앞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올려놔도 괜찮습니다. 책상 앞이라든지 네, 이런 데 좀 테이블 같은 장식용 걸어놓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놔두면 좋은 물건이 있다면은 사업하는 데서는 절대 놔두면 안 되는 물건도 혹시 있나요? 술을 붙지 말아야 되는데 네. 술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 주로 많이들 붓잖아요. 네 거의 많이 부라고 네. 많이 하는데 그 터는 할머니 터라 술하고 안 맞는 터인데 잘 되라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술을 막걸리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그 거꾸로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. 아 그러면 무조건 뭐 술을 붓거나 술을 막 올린다고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네요. 그럼요. 안 맞는 데가 있어요. 다 알고 해야 되네요. 예, 쉽게 말하면 그 터가 동자터인데 동자들이 술 먹으면 취해져. 거꾸로 가는 거예요, 그거는. 아, 또 알아야지 또 제대로 된 방법을 그렇죠. 그러니까 터를 지인한테 잘 물어보고 거기에 상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먹고 선인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잘 놓잖아요. 숯, 막 숯도 많이 놓고 많이 놓고 석, 돌, 돌 이런 것도 많이 주는데 그거는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가시가 있는 건 최대한 많이 갖다 놓지 말고요. 선인장. 네. 네? 그리고 꾸이는 화초. 그런 거는 개업식이나도 반대를 할 겁니다. 꾸이는 거는.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물건을 넣더라도 좀 부적을 감싸서 놓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적은 어떤 부적을? 제수부를. 제수부. 네, 사업, 활성부나 제수부. 모든 분들이 사업에 굉장히 요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. 자기하고 잘 맞고, 자기하고 합의가 잘 맞고, 인연도 동업을 하더라도 같이 합의가, 합심이 잘 맞는 사람끼리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. 터도 잘 골라가지고,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